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융합연구 환경조성 지원으로 2016년 한국화학연구원에 설치한 융합연구기관인데요. 9개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장벽을 허물고 한데 모여 진단, 예방, 치료, 확산 방지에 이르기까지 질병과의 전쟁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진단팀은 쉽고 빠른 현장 진단을 위한 신속 진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신속 진단 키트는 흔히 임신 진단을 할 때 사용하는 키트와 동일한 형태의 진단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르스에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을 검출할 수 있는 항체를 개발하였고요. 이를 임신 진단 키트와 같은 형태의 진단 키트와 제품을 만들었고요. 이러한 것들은 쉽게 20분 이내에 발색의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감염의 여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빠른 진단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 중동 지역에서 유입된 메르스 바이러스는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는데요. 바이러스 진단팀은 현장에서 메르스를 진단할 수 있는 키트 형태의 휴대용 진단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특정 질병에서 나오는 항원 단백질과 이를 인식하는 항체 간의 결합 정도를 발색으로 확인하는 진단 방법인데요. 현장에서 육안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도 중동 국가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메르스 의심 환자들이 매해 발생을 하고 있고 지난해 신규 감염 환자가 발생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메르스 신속 진단 키트가 개발이 된다면 현장에서 쉽게 감염 여부를 판단을 하여서 정부 기관에서 초동 대처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